또 건강합시다. 화이팅! 참 지금까지 살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서로를 위하고 자녀를 위하고 그런 살았다는 거 보면 내 일생 생활이지만 이제 그런 걸 내놓고 앞으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 네, 부부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서 아이들 지도 나눠서 잘 사니까 이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시간 많이 가집시다. 그래, 알았어요? 좋은 시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꼭 복잡한 데서 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. 그래요. 제주도도 가서 지내고 제주도도 가고 또 동남아 기회 되면 가고, 유럽도 가고 태국과 골프 치는 거 너무 좋고 저렴한 비용에 의해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좀 피해서 한 번씩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. 그래요. 좋아요. 좋아요. 앞으로 음식이야 뭐 참 지금 먹던 대로 먹어서 간단히 먹으면 되고 너무 그거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미국 사람들 보니까 뭐 입는 자연스럽게. 거는 뭐 그냥 반바지 입고 그냥 찢어진 바지 입고 모자 하나 별로 쓰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그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이웃을 뭐 의식해서 살지 말고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건강관리는 각자 잘 알아서 당신은 또 등산을 좋아하니까 산책을 많이 하고 나도 산책을 좀 따라다닐 테고 당신도 다른 사람 위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이제 자기만의 좀 즐길 거 즐겼으면 나는 그게 소원이에요. 나를 위해서도 좀 돈도 쓰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.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의무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필요하다. 그리고 팬티 좀 좋은 걸로 좀 갈아서 사 입고 러닝도 그렇고 운동화 아끼던 거 다 버리고 운동화 좀 새 것 좀 사시고 동산 떨지 말고 내 이름이 유궁상인데 이름도 이제 아저분께 영석이가 당신 닮았는지 행정자 잘 봤어요. 유궁상에서 뭐 동산 떠는 거 꼭 닮았더라고. 신사로 유신사로 바꾸던지 제발 노력하는 게 뭐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하다 보면 이런 데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으니까 해야죠. 해요. 그리고 이제 뭐 아이들 손자들 손녀들처럼 뭐 배우고 싶다는 거 있으면 여의대 뭐 그거 도와주고 하고 싶은 거 걔들 미래를 열어주는데 그런 거밖에 뭐 또 쓸 게 더 있겠어요.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좀 쓰고 인삽시다. 한국 이제 들어가서 제주도 가서 뭐 한 6개월 이상 살아야 되는데 좀 넓은 저택을 좀 하나 빌려서 우리 지인들이 와서 같이 어울려서 시향 오면 내가 대접도 하고 그런 생각인데 그게 또 신앙적으로 가는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거기 가서 제주도에서 우리 지인들이 오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와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좀 마련해서 그래요. 그것도 좋고 네. 그리고 기회 되면 이제 코로나 끝나면 태국 골프 치러 갑시다. 거기가 제일 좋더라고. 골프는 내가 이제 늙어서 골프 공이 나가려나 모르는데 뭐 가자면 가야지 뭐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안 되면 저 마사지라도 받아야지. 그래요. 앞으로 좋은 계획 세우시다 자꾸 더 늙기 전에 다 같이 건강하게 남아야 나도 우리가 있는 거지 우리 둘이만 또 무조건 좋다고 다닌다고 해서 재미난 것도 아니고 이웃 주변 사람들이 다 친구들이 다 건강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살 수 있으면 그러면 더 좋죠. 필요하다고 봅니다. 네. 제일 소중한 건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. 좋은 인연들 잘 우리가 간직하고 소중히 생각하고 이렇게 인연 맺으면서 같이 살아갑시다.